이슈 오늘입니다. 임청각을 지나는 중앙선 철로가 이설되면서 임청각 복원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시 문화유산과 권용근 문화재 시설팀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앙선 철로가 이전되고요. 임청각 복원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죠. 지난해 예. 12월에 이 방음벽 철거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지금 임청각 또 주변 상황이 어떤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원래 초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임청각 앞을 가로지는 철로와 방음벽을 철거 중에 있으며 네. 안동시에서는 사업 부진에 시구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가옥들과 토지에 대한 보상과 지작물에 대한 철거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는 다 됐고 토지 보상 이런 문제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진행이 다 된 건 아니고요. 다 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일인 건데 그러면 임청각 복원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 지금 안동시에서는 현재 복원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네. 또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지형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10월 내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 2025년까지 복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착공, 25년 완공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기본 실시 설계 모두 다 마무리가 되고 10월에 착공이 되는 건데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이잖아요. 예, 성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임청각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임청각은 보물제 182호로 지정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한 10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역사적 장소이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 목적에 따른 중앙선 개설로 임청각과 그 주변의 경관이 훼손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청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지사 굉장히 많이 배출한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이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석주 이상용 선생과 동생 이복미, 아들 이중영, 손자 이병하와 이병하의 아내 허은 등 임청각 출신의 독립유공자로 소환된 사람은 총 10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명 정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네. 한 집안에서 10명 정도가 나온 거니까 엄청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네. 중앙선 철로 부설 때 99칸이었죠. 그런데 50여 칸이 철거됐는데 그러면 이때 철거된 사라진 건물이 모두 다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건가요? 예, 임청각 복원 사업은 임청각 주변에 멸실된 임청각 분가 복원과 철도 개설로 훼손된 주변 지형을 살리는 것에 저희들은 방향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네네. 허주 유고에 수록된 1763년 당시 임청각과 그 주변을 묘사한 그림인 동호회담을 기초자료로 판단하였으며 네. 1910년부터 1940년대 철도 개설 전후에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 보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완벽하게 복원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임청각 독립운동의 성지인데 잘못 알려진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독립운동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임청각 가운데 철로를 놨다. 이건 사실 잘못된 말이잖아요. 예, 그건 좀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죠. 기존의 예. 경북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의 위치로 그러니까 이철이 됐지만 예전의 위치로 철로가 나서 임청각이 좀 반으로 갈라진 건데 이 예. 부분이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아서 임청각의 의미를 좀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중앙선 자체가 이제 안동시를 관통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금 폐선됐지만 현재 네네. 철로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에서 예.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 중앙선 철로 네. 임청각 가로질렀는데 놨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을 조금 조롱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대로 된 사실을 전하고 임청각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임청각이 맞습니다. 복원이 되면 이제 관광객들이 네. 참 많이 찾아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임청각은 저희들은 지금 임청각 역사문화 공유관을
공간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인프라를 확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영 일가가 설립한 경학사와 신흥강습소에서 인문교육, 군사교육, 예체능교육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듯이 그 뜻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임천각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공유관을 찾아와 역사문화교육의 다양한 공유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임천각에서 그러니까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역사문화공유관이 건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임천각이 다 복원이 되고 그 옆에 따로 지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천각 그 지금 입구 쪽에 저희들이 네. 이 공간을 지금 건립하고 다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천각도 볼 수 있고 그 앞에 역사문화공유관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상영 일가가 설립한 경학사와 신흥강습소에서 인문교육, 군사교육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였듯이 그 뜻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그 임천각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도 사실 임천각이 좀 나눠지고 나서 대통령도 많이 방문을 했고 그래서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복원이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예산일 것 같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임천각 복원 사업은 총 한 280억 원의 예산이 소요 예정으로 네. 지금 현재 문화청과 경상북도 우리 시는 예산 확보에 다 함께 협력하여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관심 속에 임천각 복원의 속도를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천각 앞 기준선 철거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80억 원 정도는 그러면 국비로 지원이 되나요? 총 국비가 70%입니다. 국비 70%고요. 그럼 나머지는요? 예, 예. 나머지는 이제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나 시비로. 시비.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복원 사업 관련해서 참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천각 복원 및 주변 정비 사업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영 선생님의 독립운동 정신과 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복원이 네, 될 네, 임천각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안동시 문화유산과 권용근 문화재 시설팀장이었습니다.